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명사 중에서도 제기대명사라는 친구들 좀 알아볼게요. 제기대명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himself라든지, 그죠? himself라든지 혹은 뭐요, 뭐 myself라든지, 그죠? myself 혹은 yourself, 그죠? 이런 애들처럼 어떻습니까? self라는 애들이 붙는 거예요, 그죠? 뜻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이 제기대명사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 스스로, 내 스스로, 너 스스로, 그렇죠? 이건 굉장히 쉬워. 이건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기대명사를 써야 할 때랑 쓰지 않아도 될 때, 그리고 어떻습니까? 강조용법으로 쓰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좀 바로 요거 좀 읽어볼게요. 제기대명사에서 동사의 주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취할 땐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문을 바로 가볼게요. The old gentleman, 그렇죠? 이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어가 되고 있죠. 그 나이 많은 신사가 gentleman, raised 동사입니다. 올렸어요. 누구를 올렸어요? 그 스스로를 올렸어요. 그럼 지금 동사의 목적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얘는 문장 속 뭐가 됩니까? 당연히 동사의 목적 대상이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old gentleman은 raised himself, 그 스스로 올렸어요. 어떻게? 천천히 from his chair, 그의 의자로부터,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구가 되겠네요, 그죠? 천천히 그 스스로를 올렸대요. 여기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목적으로 취했죠, 그죠? 그 old gentleman이 올린 사람이 그 스스로고요, 그죠? 그 스스로가 그 old gentleman에 의해서 올려진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결국 그 올드 제너맨이 올려진, 일으켜 세운 그 대상이 그 스스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힘셀프는, 이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힘셀프는 지금 목적으로 쓰이겠죠? 그죠? 즉 목적어는 뭡니까?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문장 성분은 생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가능하지 못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장 성분 생략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절대 생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가 이렇게 문장 성분을 쓰일 땐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I like helping people. 그죠? 이제 주어입니다. 나는 좋아요. 누굴 좋아요? Helping people.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동사 걸렸으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I also want people. 하지만 나는 또한 원합니다. 누구한테 원해?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죠. 이 people이 목적어입니다. 사람들한테 원해요. 뭐 하길? To help themselves. 그건 뭐예요? 그들 스스로를 돕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themselves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people, 요 people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I also want people to help themselves. 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돕기를 원해. 그쵸? 여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themselves는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투부정사, 준동사인데요. 이 투부정사는 어디서 왔어요? 투부정사는 결국 뭡니까? 투부정사라는 건 준동사죠. 그쵸? 투부정사는 건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라는 애들은 뭐예요? 투부정사나 어때요? 뭐 ing, 그죠? ing 같은 어떻습니까? 뭐 현재 분사라든지 혹은 뭐 PP 같은 과거 분사 같은 애들, 이 친구들은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들은 어떻습니까? 동사의 성격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to help는 비록 to 부정사로 쓰였지만 어떻습니까? help라는 동사의 성격, 그렇죠? help라는 원래 동사의 성격, 루트 버브의 성격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help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여기 루트 버브가 지금 타동사로 쓰였어요. 이 help가요. 타동사라는 건뭘 필요합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돕는다. 여기 themselves가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목적어 역할,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생략한 의미가 어떻습니까? 전혀 뭐 문장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그럼? I also want people to help. 만약에 이 themselves를 생략한다, 이 제기대명사를 생략했다고 친다면, 나는 또한 희망합니다. 누구를 희망해요? People, 사람들에게 희망해요. 뭐 하길? 돕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돕는데 누굴 더해? 도울 대상, 목적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damn selves를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쵸? 누굴 도울지 모르잖아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제기대명사 중에서 어떻습니까? 문장 성분으로 쓰이거나 어떻습니까? 목적으로 쓰이는 그쵸? 문장 성분으로 문장의 성분의 역할을 하는 제기성 대명사들은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예문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제기대명사의 용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한번 가볼까요? 1번. He speak to himself. 그죠? 여기 오타가 났네. He speaks가 되겠죠. He speaks to himself. 그는 그 스스로한테 이야기한다. 그럼 잘 보십시다. He가 주어고요. 그죠? Speak는 동사고요. 그죠? Himself는 누구예요? 말하는 대상이. 말하는 게 그한테 말하는 거. 그한테 말하는 게 그니까요. 목적어가 되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Himself는 생략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되셨죠? 다음 두 번째 문장 갑니다. Don't excuse yourself. 그죠? Excuse 변명하지 마라. 그죠? 동사예요. 변명하지 마라. 누구에게? 네 스스로를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Yourself니까 어때? 이 친구들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생략할 수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3번 가봅니다. Help yourself. Help yourself to the soup. Help yourself. Help 뭐 누군가 셀프 뭐 Help yourself 한 무슨 뜻이냐면 많이 드세요. 뭐 드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help가 동사가 됐고요. Yourself 어떻습니까? 이 동사에 걸리니까 이 친구는 yourself는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얘 생략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되셨어요? 다음 갑니다. I own such a thing. 주어고요. Own do, will not do. 얘네들이 이제 동사죠. 하지 않을 거야. 뭘 하지 않을 거야? Such a thing.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thing이 어떻습니까? 목적어가 되고 있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스스로. 얘는 뭐야?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죠.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지 않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이 친구는 어때? 얘는 없어도 되잖아. 문장 성분으로 안 쓰이니까. 필수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어때? 얘네들은 없어도 되는 거죠. 오케이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즉 강조용법이라는 겁니다. 강조용법.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강조하기 위한 건 빼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나머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5번도 한번 가볼까요? She hiding herself. 그녀는 주어고요. Hide 동사입니다. Herself. 그녀 스스로를 숨긴 거니까 이 친구들 어떻습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면 herself 지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렇죠? 초딩도 아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제기대명사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구별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못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본 강의니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